어려움으로 먼저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 갖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보다. 여기에는 물이라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아우 재밌겠는데? 오늘은 닌닌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려움은 닌자 하나로 깨기? 닌자 하나로는 못 깨지 않나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 1업을 해줘야지 딜로스가 안 나. 보이시죠? 궁금한 게 이렇게 도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쵸 그쵸, 왠지 그럴 것 같죠. 일단 테스트 해봅시다. 그 전에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아 근데 이거 짓기가 좀 불편하네. 어우 역시 잘 낀다. 그리고 요걸로 하나 사둬야겠다. 저 곧 있으면 알게 되겠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기 두 번째 세 바퀴씩 도는 거 아니야 혹시? 궁금하다 어떻게 되는지. 아 맞네, 세 바퀴씩 도는 거네 애들이. 이러면 쉽지 않을까 맵이? 이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만 지워도 효율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바로 옆에 못 지워? 아 진짜 지울 수 있구나. 세 개만 진짜 여기. 얘도 너무 잘 막는데. 이 맵에서는 진짜 닌자가 닌닌이 최고다. 개사기다. 어 뭐야 미쳤다. 닌닌이 너무 사기다. 놓치기가 쉽지 않을 정도겠는데. 어? 아 여행 입방정. 오 뭐야
아 이거요? 이거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 게임에는 이 게임에도 이제 위자드 오브 레전드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금이 있고 보석이 있듯이 이제 달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이 달러 말고 다른 달러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게임 내에서 그런 달러가 있습니다. 이 용병 중 하나예요. 네, 그래도 이 맵이 막기 좀 쉬운 건 맞아요. 딴 맵에 비해서 좀. 왜냐면은 한 개만 깔아놔도 애들이 계속 빙글빙글 도면서 맞아주니까. 이번에도 슈퍼 원숭이를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닌자만으로 깨기 한번 해볼까 이번 판은. 모바는 닌자로도 깰 수 있잖아 어차피 다.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닌자만으로 깨려면은 모바를 막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마법사하고 닌자만으로 깨려면은 이걸 해놓자. 얘가 모바를 잡을 수가 있어. 얘랑 얘는 좀 앞에 건설하고 그랬네. 좀 딜 낭비가 좀 되네. 싼데 세다. 근데 얘가 메이저 괜찮네. 아우 세다. 피닉스! 아 모바 데뷔가 되네. 이건 돈을 먼저 재빠르게 올리고 이걸 했으면 요거 업그레이드도 빨리 넘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옆에 한 개 더 붙이는 게 좀 아쉬워. 세 개로 만족해야지. 다른 애 지으면 너무 귀찮아지니까. 너무 잘 막아. 와우 피닉스. 아 쓸어 담으십니다. 어? 피닉스 없는데? 우와 근데 이걸 막아 대박이다. 피닉스 이거 늘려본다니까. 하나라 나도 더 늘리자. 나도 하나 더 늘리자. 피닉스 아이 어렵지 않구만. 아 진짜 아이고 잘못 지었네.
아, 기다렸다 가기 좀 그런데. 오, 이렇게 하면 모든 곳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네. 궁금한 게 진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닌자도 이제 그걸 깰 수 있잖아요. 닌자만으로도 깰 수 있나? 지금? 그게 세상에 제일 궁금해. 이 맵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와, 근데 닌자만으로도 진짜 깨질 것 같은데? 우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올린자다. 어? 나뭇잎 마을 만들자, 나뭇잎 마을. 어? 바나나 마을. 아, 이 세네 닌자가 진짜 내가 몰랐는데. 하나 더 지어야겠다. 이건 뭐야 근데 효과가? 느려지는 거야? 하얀색으로 맞추자. 모래마을로 바꾸자. 졸렸네. 이거 업그레이드 왜 했지? 능력이 없는데. 아이? 그걸 떠나도 그냥 닌자 애들이 좀 세지 않나 지금 보니까? 나 그 뭐였지?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거친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어, 닫았네 여기. 트로트 잘할 것 같다고? 무슨 소리세요? 닌닌이 대작전. 아, 짓는 속도보다 돈 벌리는 속도가 빠른데? 모래 닌자다. 사실 나루토를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제대로 안 봤다기보다는 열심히 봤는데 제대로 안 본 게 맞구나. 내용을 잘 몰라. 그냥 재밌어 하고 봤어. 여기 너무 많은가? 징그러운가?
하얀색으로 깔맞춤하자. 어 잠깐만 또 잘못 눌렀어. 이제는 우리 닌자 귀엽죠? 아 스페이스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어 그러네. 이런 아 스페이스 느리게 돌 수 있네? 엄청나잖아. 몰랐네. 아니 지을 자리가 모자라. 꽉 찼어. 닌자가 꽉 찼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비밀 요원 양성소를 지어야겠다. 왜 여기냐고요? 그냥 얏! 어우 공격을 두 배 하자마자 녹아버린다. 와 이거 좋긴 좋구나. 마지막 라운드네. 어 뭐야 뭐지? 진짜 너무 날먹했는데. 근데 이게 맵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그러니까 한 바퀴 정도는 돌아야 이게 맵이 쉬워서 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려움이라 그런 거 이제? 아 내가 너무 고였나? 너무 고여버렸나? 돈이 지금 10만원이나 남는데. 아 고였다 고였어. 원수야 고인 것 같다고요? 특수 능력. 야 이거 진짜 크다. 이거 하나가 두 번째 말 만들어야지. 터미네이터 원숭이요? 이번 판은 닌자 원만 뽑습니다. 데미지 봐라. 발동 되자마자 살살 녹는데요? 희망 학살자라고. 느리게 해볼까? 아 몇 개가 날아가는 거야? 얘가 공격을 오! 특수 능력! 차라리 여기 저격을 쭉 가는 게 낫겠다. 이쪽이 난가? 오우 이 컴퓨터 렉이 난다고?
와 미쳤다 진짜 딜. 근데 슬슬 통과하는데요? 100라운드까지 갈 수 있으려나 이러다가? 강화! 씨씨비 누수개. 아 이제 슬슬 돈다. 빙글빙글 돈다. 풍선이랑 컴퓨터도 드리고 가능성 있어요. 요쯤 왔을 때 우와 씨. 아 근데 이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건 초록색 왔을 때 써야겠다. 지금 빨리 왔다. 아 그래요? 타워 게임이 좀 그렇지 않나 원래? 아 이게 두 배들이 진짜 크다 원숭이 마을 이게. 타워 게임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타워 게임. 누가라. 타워 배치 전략이 없어지는 건? 맵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임은. ASMR 편한 방송. 근데 마이크 소리하고 어떤지 모르겠네. 최근에 제가 녹화한 영상 중에 이제 고득점 영상이 하나가 소리가 너무 크게 녹화가지고 와 근데 궁금한 게 저격은 오른쪽이 좀 더 세지 않나? 얘가 좀 더 빨리 써. 이 쏘는 거 다르죠 느낌이. 얘 왼쪽에 하고 얘가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거만 보고 있으면. 저격이 그냥 따발이야 그냥. 따발이야 따발. 네 이제는 킬수가 잘 안 나. 왜냐면 모바 킬수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난 딜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와 이 공속이 빨라지던가 이게? 왜 이렇게. 아 공속이 빨라지는구나. 그래서 렉이 걸리는 거구나. 시피유를 녹여버리고 있다 진짜. 와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아 백라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요? 백라? 파괴력에 좀 한계가 있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자리가 모자르네. 자리가 모자라. 이거를 하려면은 이 물을 사용해야겠네. 잠수함 같은 거 쓴다던가 이래야 되네 이게. 타야겠는데 이제.
추가 피해. 아 근데 내가 이게 안 열렸구나. 아, 보스기가 있었네 내가. 우리 애들 레벨업은 다 해놨어요. 레벨업은 다 해놨는데 물 애들 레벨업은 해놨는데 내가 레벨업이 안 돼 있던 거이. 오, 뭐야? 천장이 있네. 지레 이래라 지피. 그래도 어려움이라 깨긴 깰 것 같은데. 닌자가 사귄 건가? 얘는 못 쏘네 계속. 아 근데 안 닿는다 얘네가. 욕심으로 계속 지원해. 얼리는 게 필요한가? 그냥 나 저격만으로 깨서. 이제 고였다. 어려움까지는 쉽게 깬다. 자, 이 정도까지 보면 오 다 녹았네 한꺼번에. 4번 와 이거 버텨내네 그래도. 하지만 토크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걸 하면 노빠먹고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이걸 하면 노빠먹고 쉬울 것 같아. 노빠먹고 한번 합시다. 아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물 들어가겠다고 2시간 전에 생각했는데. 안전하게 하겠다고요? 컨셉 플레이 하지 말아야겠다. 안전하게 안일하게 비슷하긴 하다. 하지만 난 바나나농장 아 왜 이렇게 짓고 싶지?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내일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고민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날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지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템 때문에?
지어볼까? 그냥 돈이 안 되나 진짜? 둘 다 돈이 충분할 때 한번 지어볼게요. 이게 원래 660원짜리거든요. 공짜로 지어지네. 아이템인가 보다 저게 특수한. 안 쓰는 방법은 없나? 이러면 갑자기 개사기가 되는데? 게임이? 훨씬 편해지죠 아까보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짓는 게 엄청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300억 한다고 저를 무시했지만 잠깐. 휴. 어 잠깐만. 그걸 하자마자 죽을 뻔했어. 와, 한 개 때문에 죽을 뻔했어, 한 개 때문에. 그냥 번개 바로 올려버리자, 안전하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제 힘든 일 없겠다. 아유 이제 여유롭게 좀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메이저 좋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으면은 바로 공짜로 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깝다. 뭔가 특수한 걸 깰 때 해야겠다. 저거는 공짜로 쓰는 거는. 오늘 이번 판은 슈퍼를 안 쓰고 깨볼게 어떻게든. 어? 잘못 지었네? 닌자를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저거 애들 뒤로 돌아가. 얘들 자꾸 닌자 뒤로 돌아가 자꾸. 얘들 자꾸 사라져. 모발을 폭탄 타워로 해결하는 거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원숭이까지 업그레이드해주고. 아니 닌자 컨셉 이번 판 잡아버릴까? 아니다 그냥 이번 판 닌자다. 올 닌자 가자. 가자. 방에 회오리 있으면 다 돌아가. 슉슉슉슉슉. 이번 판 진짜 컨셉으로 하지 마. 기억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잠깐만 이거 해결되나? 해결 안 되네. 저격이라도 써긴 해야 돼. 오 살았다. 오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떡하지? 아까는 닌자들만으로 해결이 되더니만.
아까 오리오미어스 했던 건가? 이명은 적용을 진짜 안 맞긴 해요. 급하게 그냥 지은 거지. 이거 업그레이드 빨리 누르고 싶은데. 야, 슈퍼 원숭이 사기긴 사기인가 보다. 이 정도 파워를 지녔는데 또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저격 한 마리 도움이 안 되네 그래도 은근히. 컨셉 플레이다. 아예 모르겠다. 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아 컨셉 플레이야 컨셉 플레이. 나도 몰라 이제. 될 거야 아마. 많이 찍으면 되겠지. 돈이 슬슬 잘 나오기 시작한다. 배요? 아 근데 배가 지금 위치를 잘못 잡아갖고 배짓기 안 좋은 위치에 재워버리네. 아 몰라 가다 할 거야. 될 거야. 아님 말고. 거리 증가, 공속 증가, 깨워보기. 아 이거 옆에 또 하나를 지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훨씬 싸네. 아 근데 이거 깰 수 있나? 깨지네 쉽게. 대박. 그래도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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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궤도에 올랐어 궤도에 올랐어. 이번 판은 이겼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오 46레벨이다 아예 뭐 이정도 이제 끝났지 뭐. 이거 니니니 이런거 팔자. 우와 증가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빼고 개사기네 닌자가. 근데 이게 여기서 노빵구에서 통하나 이게? 진짜 의외다. 팔아. 아 이게 통한단 말이야?
이제 85 깨내지 봅시다. 100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궁금한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어차피 이 세 개로도 충분히 다 돌려갖고 여기 꽉 채울 수 있거든. 진짜 꽉 채울 수 있어. 하드보일드는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야, 꽉 채워봅시다 한번. 주객병 메타라고요? 나루토 메타인데요? 존중인데 취향해주시죠. 답을 찾았다. 답은 닌자였다. 근데 확실히 이게 어려움보다 타워가 비싸거든요. 타워가 적게 나와. 아까는 열심히 지으니까 골드가 모자랐었는데 이번판은 열심히 지으니까 골드가 안 모자라. 아니 내가 이번에는 좀 약간 밀집해서 짓고 있는 건가 봐. 빽빽하게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좀. 하게 벌츠 애벌레라뇨. 이 귀여운 원숭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 이렇게 귀여운데 애벌레라뇨. 애벌레도 귀여워. 이 맵이라면? 우와 겠다. 백락까지 가자. 아 이걸 두 개씩 지어야겠다 얘를. 누가 자꾸 애벌레 문지. 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쓰고 이 렉이 풀리면은 이 버프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쓰고 돈 쓰고 와 비글비글 도네 얘네들이 한 번 더 쓰고 특수효과로 넌 못 지나간다. 아 진짜요? 아니야 내 닌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자 렉이 금방 풀리네. 한 개 더 지어야겠다. 아 돈이 너무 남는데 이제 어떡하지? 풀업이란 건 그거 말했으면 아니라 신전 말씀하시는 거죠. 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 두 개는? 하지만 저희 닌자도 강합니다. 레이 풀리면 한 번 더. 레이 풀리면 한 번 더. 와, 두 바퀴 쏜다. 한 번 더.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 돼. 이야. 물에 빽빽이요? 물에는 올지 제가 물을 지을지 몰라서 스파이크 한번 도전해볼게요. 지금 스파이크는 뭐가 더 좋은가? 이거 그 풀업이 안 돼있네? 여기 풀리면 한 번 더? 여기 풀리면 한 번 더? 어.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아 여기서 안 되네. 94라운드까지 였습니다. 오늘 풍타디 여기까지. 짜루짜루 진짜루.